이슈 놓치고 싶지 않은 이슈를 추적합니다.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그 준비사항을 추적합니다. 4년에 한 번 지역의 일꾼을 선출하는 전국동시 지방선거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지방선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누구누구 뽑는지 혹시 아세요? 하나도 몰라요. 전부 몇 명까지는 모르겠는데요. 후보님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어느 분들이 나오시는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좀 상세하게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여러분은 이 선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한 유권자에게 주어지는 투표 용지만 무려 7장. 과연 누구를 뽑는 선거이고 선거 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 저희 추남이 한 걸음 더 먼저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추적해보겠습니다. 대선 이후 정확히 83일 만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지방선거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로 달려갔습니다. 안녕. 이제는 알고 있죠. 알리 안녕하세요. 그리고 참참이 안녕하세요. 저희 처남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궁금한 게 많아서 다시 한번 더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왔습니다. 알려줄 거죠?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궁금증들 안으로 들어가면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사실 4년마다 지방선거를 치르고 있지만 정확히 어떤 선거이고 누굴 선출하는지 매번 알쏭달쏭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지방선거에 대해서 묻고 싶은 이추남의 질문 보따리 하나씩 풀어볼까요? 대선이 끝나고 채 3개월이 안 돼서 다시 지방선거가 실시가 되는 건데요. 이제 채 한 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착착 준비가 잘 되고 있나요? 네, 투기표 사무원 등 선거사무 종사자를 조기에 확보하고 선거 관련 물품과 장비를 점검, 개선하는 등 동시 지방선거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일선거와 달리 동시 지방선거에서는 7개 선거를 동시에 하기 때문에 투표 절차가 조금 복잡할 수 있어 투표 참여 시 꼭 필요한 사항을 적극 안내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죠. 4년마다 치러지는 지방선거인데 매번 할 때마다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투표용지가 7장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정확히 누구누구를 선출하는 거예요? 도지사 선거, 그리고 도교육감 선거, 시군이 장선거, 그리고 지역구 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도의원 선거, 지역구 시군 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군 의원 선거입니다. 그리고 4월 30일까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되는 경우 지역에 따라서는 8개의 선거를 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최대 8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되는 지방선거. 투표용지는 이렇게 선거별로 색상이 다릅니다. 동시에 여러 번 기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무효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죠. 이 예시를 보시면 저희가 예를 만들었는데요. 어느 난에도 지금 접선이 안 돼 있잖아요. 네네. 기표용과 네네. 이런 것 같은 건 이제 무효 처리가 네네. 되는 거죠. 어느 후보자 란에도 기표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둘 이상의 후보자나 정당 란에 이렇게 기표한 경우는 네네. 당연히 무효 처리가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기표를 하셨어요. 하셨는데 이렇게 문자를 기입하셨죠. 공명선거라고 네네. 이런 경우도 무효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기 후보자 분들 중에 이제 사퇴한 후보자한테 네. 기표한 경우는 이제 당연히 이제 네. 그 무효표가 되는 것이고요. 이번엔 무효로 보지 않는 유효표를 살펴볼까요? 한 후보자와 정당 이름에 여러 번 기표를 해도 유효표로 인정되고요. 기표 도장이 이렇게 일부분만 찍혀도 유효표로 처리됩니다. 여러분, 나의 소중한 한 표가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기표란에 잘 투표해 주세요. 충남의 유권자 수는 약 178만 명. 이번 지방선거는 충남 953개의 투표소에서 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이야, 대한민국 선거의 역사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처음 투표를 하셨나요? 저는 이때 1997년 저의 소중한 한 표를 처음으로 행사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지방선거이니만큼 복잡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모의 투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선거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방식이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떻게 다른지 이추남이 미리 체험해봤습니다. 5월 27일과 28일에 실시되는 지방선거 사전투표.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 가능하고요.
본인 확인 후엔 7장의 투표용지를 한 번에 받게 됩니다. 선거별로 투표용지가 다르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세요. 사전투표이기 때문에 7장을 동시에 받은 거고요. 본투표 때는 1차로 석장, 그리고 2차로 넉 장을 받아서 투표가 진행됩니다. 이춘함이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사전투표 땐 한 번에 투표, 선거 당일엔 두 번에 나눠서 투표하시면 됩니다.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방식이 다르다는 점 밑줄 쫙 꼭 기억해 주세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전국동시 지방선거. 충남 선관위 식구들도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돌입했는데요. 그런데 선거 준비하다 말고 웬 꽃밭에 왔냐고요? 촬영 장비까지 챙겨서 태안에 온 이유는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방선거를 어떻게 하면 쉽고 친근하게 알릴 수 있을까? 충남 선관위 식구들이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배경이 예쁘니까 네, 사람들이 확 시선도 가고 내용 전달도 잘 되겠어요. 예, 맞습니다. 이 태안 튤립 축제가 또 충남권에서 유명한 축제라서 많은 유권자분들한테 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번 계기로 많은 유권자분들이 6월 1일 날 있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려 200만 송이의 튤립이 활짝 핀 박람회 현장엔 충남 선관위가 야심차게 만든 특별한 꽃밭도 있습니다. 빨간 기표 도장 조형물이 제일 먼저 눈길을 끌었는데요. 유권자라면 누구나 인증샷 남기고 싶은 색다른 공간이었습니다. 여기 오니까 아름다운 꽃이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데 이 공간도 특별하네요.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 기표 도장도 딱하니 위치를 하고 있고. 예. 어떤 곳이에요? 예, 맞습니다. 선거 관련해서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선거 슬로건처럼 참여, 공정, 화합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홍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안 튤립 축제를 이용하여 소통,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유권자들이 휴식하면서 선거의 의미와 투표 참여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꽃밭을 조성하였습니다. 꽃밭에 등장한 기표 도장, 금세 포토존이 되더라고요. 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6월 1일 투표소까지 쭉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유권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요?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그 꽃을 활짝 피우기 위해서는 유권자 여러분들의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 하나만이라도 투표해야지 하는 투표하는 유권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6월 1일 꼭 투표하세요.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를 지켜줄 참된 일꾼을 뽑는 특별한 날. 행복한 동네를 만드는 첫걸음은 우리의 소중한 한 표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6월 1일 민주주의의 꽃이 아름다운 튤립처럼 활짝 피어나길 바랍니다.